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마흔, 나를 경영하기 시작했다의 저자 양민찬 저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장읽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마흔 나를 경영하기 시작했다의 저자 양민찬입니다. 네. 제 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하자면, 저는 이제 올해 40대 중반이고요. 한 16년 정도 조직 생활을 했고, 작년부터 이제 저는 이제 좀 제2의 인생을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성장이란 단어인데, 예,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내시게 된 마흔 나를 경영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제가 이제 크게 여섯 가지 주제를 좀 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30대 바쁘게 살아오고, 진짜 20대, 30대 바쁘게 살아왔는데, 사실 제가 누군지 모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사실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은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반, 중반 분들이 좀 폭넓게 볼수 있는 주제를 담았고요. SNS, 주식, 부동산, 자아성찰, 통찰력, 독서, 이렇게 여섯 가지 주제를 담았습니다. 네.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그런 주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아주 새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여섯 가지를 여섯 가지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여섯 가지는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한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세히 돌이켜보면 이 여섯 가지를 갖추는 건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계속 조금씩 채워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하시면 인생을 좀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하시고 네. 이제 책을 쓰시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건 보통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보통 이제 뭐책 쓰겠다는 생각을 잘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네. 근데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뭐 계기라든지 네. 혹시 뭐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퇴사를 하고 책을 바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낯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근데 저는 어떤 잠재적인 욕구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 60대 이후에 약간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한 책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그런 욕구가 있다고 제가 통계에서도 봤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좀 빨라진 것이고, 사실 창업이나 어떤 다른 길을 가려고도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데 제가 책 쓰기 특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책 쓰기 특강도 한번 가보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거기에 그 매력에 좀 빠져들게 되고, 꼭 베스트셀러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제가 쓸수 있는 주제, 제가 좀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을 줄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좀 고민을 했고, 제가 조금씩 한 5, 6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내서 좀 실천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쓰고 싶다는 욕망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책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꼭 책이 아니더라도 강의나 컨설팅이나 무슨 어떤 창업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좀 계속적인 어떤 욕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책을 읽고 있지만, 이 책을 쓰겠다고 했을 때는 약간 두려움이라든지 네. 그런 게 많잖아요. 네네. 책을 써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그전에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실제로 내가 이제 한 권도 안쓴 상태에서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권을 쓰니까 네. 그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책을 한권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는데, 진짜 애를 낳는 상고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시간뿐만 아니고 어떤 일련의 선의의 좋은 의미의 고통도 따르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주제가 쉽고 어렵고 그걸 떠나서 아마 자기 일에 대한 얘기를 쓰더라도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책을 쓰면서 어떤 그 여섯 가지 주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책을 쓰면서 성장하는 거는 그것만큼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책을 쓰면서 성장했던 게 정말 컸습니다. 진짜
우리가 방송을 볼 때, 저도 이제 방송 지인한테 들어봤지만, 10분을 촬영하는데 진짜 1시간, 2시간씩을 촬영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도 진짜 어떤 그런 창작의 고통, 어떤 그, 자기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장의 과정은 정말 어떤, 한 번쯤, 뭐 한 번이 아니면 뭐 기회가 된다면 두 번, 세 번쯤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책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네. 이제 마흔, 40대 네. 살아가시면서 이 여섯 가지 무기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네. 책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 여섯 가지에 대해서 네.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조금 구체적으로 네. 어떤 것들이 있고 네. 간략하게 어떤 것들인지 네. 한번 말씀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이제 그 나를 경영하기 시작했다의 그 경영이란 말을 썼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큰 줄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고리는 어떤 뭐 그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계속 이슈가 되는 뭐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 수익 경영에 대해서 큰 줄기를 잡았고요. 또 두 번째 거는 마음 경영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기존에는 이제 너무 돈 중심의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쓰신 분들도 많았고 사실 또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자 아니면 마음을 다스리자라는 책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두 가지를 같이 쌍두마차처럼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 거기에는 이제 수익 경영에는 뭐 크게 SNS, 뭐 주식, 부동산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 경영에는 나를 돌아보는 자아 성찰, 그다음에 좀 우리가 나이를 들면 이제 세상 이치를 좀 하나씩 하나씩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부분을 썼고 저도 이제 통찰력 그런 부분은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저도 ING고요. 예. 그다음에 그 가장 그 자기 개발의 기본인 독서를 또 이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수익 경영 못지않게 자기 마음 경영, 예. 마음 경영이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섯 가지 주제로 잡았습니다. 네. 그 여섯 가지 중에서 네. 가장 첫 번째 쓰신 게 네. 언택트 확장 능력을 네. 꼽으셨어요. 네. 그리고 첫 번째로 쓰신 뭐 이유가 있을까요? 언택트 확장 능력에 대해서 이제 1장에 쓴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좀 독서에 대해서 1장에 좀 써볼까를 생각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독서는 뭐 계속 중요시 돼 왔고 뭐 아시다시피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유명한 선인들 뭐 현대 선인들도 그렇고 예전에 조선시대나 뭐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독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대에 가장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를 저를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독서도 중요하지만 SNS 능력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지금 현재 시대에서 그래서 SNS를 했고 그다음에 SNS는 지금 뭐 요즘 많이 유튜브 말고도 뭐 다른 SNS 많이들 하시지만 그 예전에는 그 대학원을 가거나 뭐 박사학위를 따거나 무슨 어떤 그런 분들이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뭐 이렇게 SNS 활동도 하고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사실 뭐 명함이나 전단지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사실 이제 언택트 시대의 어떤 그 시기가 좀 빨라지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SNS가 특히 40대가 가장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장에 그 중심 부분을 넣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언택트 확장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네. 이제 뭐 유튜브나 네. 뭐 인스타그램, 네. 블로그 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능력이라고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루신 능력이 네. 네, 자산을 키우는 능력이라고 가지고 네. 역시 빠질 수 없는 부동산을 말씀하셨어요. 네네. 부동산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게 된 뭐 계기라든지 네.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 부동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이제 그 지금도 기회가 있고 부동산은 사실 뭐 기회라는 의미가 무슨 뭐 투기적이나 뭐 어떤 그런 여러 채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부동산의 어떤 기회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의식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야 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집이고 그다음에 집은
계속 우리가 그 물가 상승과 어떤 같이 연동해가지고 계속 우상향 사이클을 보여왔기 때문에 부동산은 앞으로도 기회가 있고 지금도 기회가 있고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일단은 부동산이 고평가되더라도 이사를 통해서 자산을 조금씩 조금씩 불려나갈 수 있고 평수를 늘려가면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부동산은 계속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해서 수백억 자산가가 뭐 수십억 자산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확률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수단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네. 네, 조사님 이제 그 40대시잖아요. 네. 지금 현재 집을 갖고 계신가요? 네,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신문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네. 2030들이 네.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네, 네. 아예 이제 집 사기를 포기한다 네, 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네. 양저자님이 이제 그 더 이제 젊었을 때 네. 20대, 30대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집을 사기는 쉽지 않았었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뭐 서울의 집값이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뭐 지방에도 살아보고 서울에도 네. 살아보고 뭐 경기도에도 살아보고 했지만 네. 뭐 20평대가 뭐 2억 원대 아파트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네. 최근에 뭐 뉴스를 보니까 신문기사를 보니까 뭐 20평대도 네. 5억 원, 6억 원이 네. 뭐 중위 가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거는 계속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똑같은 어떤 네. 뭐 저도 지금 뭐 1주택자지만 네. 예,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네. 어떻게 하면은 뭐 우리가 일확천금은 아니더라도 네. 조금 더 빨리 부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도 20, 30대 분들의 마음을 공감을 하고요. 저도 뭐 진행 과정이지만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시간과의 부동산도 그렇지만 뭐 주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뭐 창업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그렇다고 해서 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니라 묵묵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묵묵히 걷다 보면 어느새 이제 결승점이 조금이라도 조금 멀리서나마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첫 집을 그 구입하실 때 네네. 그때 이제 뭐 사모님 아내분하고도 많이 네네. 얘기를 나누셨을 거고 그때도 네네. 이제 흔히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한번 상황을 좀 말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송파에 빌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에서 2층 빌라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 살 때 뭐 1억 초반으로 이렇게 전세를 살고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경기도 쪽으로 서울은 너무 집값이 비싸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맞벌이였지만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그걸 거리에 대한 그걸 무릅쓰고 경기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처음에는 아파트에 2억 원대 전세를 살게 됐죠.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재계약을 할 시점이었는데 뭐 아파트에 대한 어떤 뭐 그때 부동산에 대한 시야도 없었고 사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재계약하는 거 이사 가는 게 싫어가지고 거기를 2년 전세 살다가 그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언젠가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기회는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어떤 그 기회가 막 의도적으로 막 어떻게 막 불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살아갈 집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뭐 평수를 좀 넓혀간다든지 아니면 뭐 입지 여건이 좋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씩 내 여건에 맞게 해나간다면 그게 오히려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의견 갈등 없으셨어요? 둘 다 두 분 다 사실 사자 이렇게. 아 사실 저는 네. 그 당시에 사지 말자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만 해도 약간 2014년인가 15년 뭐 그 네.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대세 상승기에 대한 진짜 안 좋았잖아요. 예, 진짜. 대세 상승기에 대한 의미도 몰랐고 그쵸. 사실 뭐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한 뭐 관심도 없고 네. 그냥
현금 보유를 해서 그냥 전세로 밀어붙이는 게 낫지 않나. 그 당시에는 이제 사이클이 거의 이 정도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뭐 공급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그때는 경기도 쪽은 미분양도 많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갈등이 오히려 제가 사지 말자고 했었고 그 아내는 이제 좀 어디서 지인들의 의견을 드렸는지 다 이사 가는 거를 좀 싫어했는지 좀 사서 좀 안정적으로 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뭐 약간 의견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네. 마흔에 이제 걷기와 등산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네. 그 걷기와 등산을 하시면서 그 무엇을 주로 생각하시면서 걸으셨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뭐 걸으면서 뭐 특별히 하는 생각은 없고요. 그 일단 뭐 걷기와 등산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돈이 안 듭니다. 예, 걷기와 등산은 돈이 안 들고요. 그쵸. 예. 뭐 테니스라든지 골프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그런 운동들은 뭐 돈이 들고 그걸 떠나 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또 요즘 같은 특히 이런 시대에 또 코로나 시대에 같이 어울려야 되고 같이 또 이렇게 상대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걷기와 등산은 나와 또 뭐 같이 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더 좋겠죠. 같이 걸을 수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혼자서 사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걷기와 등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그리고 이제 걷기와 등산은 건강 뭐 다이어트 이런 거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데서 진짜 그 운동 플러스 그다음에 사색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으면서 잘한 일, 못한 일, 후회스러운 일, 뭐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특히 막 이렇게 계속 쫓기듯이 살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걷기와 등산은 매우 좋은 운동이자 사색의 시간을 갖는 의미에서 나의 삶의 여백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걸으시는 거예요? 저는 뭐 하루에 최소 만보 이상은 걸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건 실천하려고 요즘 뭐 스마트폰에도 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1만보 이상 걸으려고 하고 어떤 때는 뭐 2만보, 3만보씩 걸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주말에 이제 산에 좀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좀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좀 뭐 10km라든지 뭐 하프 마라톤은 가끔씩 하는데 좀 미리 트레이닝 한 다음에 하는데 뭐 10km 달리기라든지 그런 데 참여를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흔이 되시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20대 때는 뭐 취업 고민, 30대 때는 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 이런 고민들 많잖아요. 그래서 마흔, 40대가 되면 이제 주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나요? 제가 40대를 지나서 한 3, 4년, 4년 됐는데요. 뭐 나이대마다 고민은 계속 뭐 조금 계속 있는 것 같고 나이대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40대가 되니까 약간 우리 애들이 어떻게 잘 클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이 어떻게 사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뭐 물질적인 거를 떠나서 정신적인 것과 같이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좋은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 거예요?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삶을 사느냐 뭐 이제 어떻게 뭐 수익화를 하고 어떻게 사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 제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좀 잘 다스리고 경영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원하는 좋아하는 일을 해가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이 좀 같이 어울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SNS 활동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 20대, 30대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SNS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면은 그 이상의 분들은 SNS가 그냥 어려운 거고 남의 일이 되는 것 같은데, 네. 40대는 사실 이게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주변 분들 어떠세요? 제가 그 네이버 그 블로그 통계를 보니까요, 제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을 블로그 하신 분들 아시겠죠? 이웃을 보니까 35세에서 45세가 가장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 때가 사실 뭐 제가 군대 제대할 때 다음 메일이 막 생기고 싸이월드가 있을 시절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2001년도에 제가 했는데 그때도 신세계였어요, 사실은. 막 도스가 윈도우 체계로 잘 20, 30대 분들은 지금 좀 무슨 말 하는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도스가 윈도우 체계로 바뀌고 막 그런 시기였는데 컴퓨터도 막 이만하고 막 그랬는데 그 지금도 그런 어떤 40대 분들이 그런 과도기에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그 시기의 분들이라고 저는 통계에서 봤고요. 예. 그 20, 30대 분들은 20, 30대 더 앞서 나가죠. 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앞서 나가지만 또 실제로 그걸 꾸준히 할수 있는 하는 분들은 40대 전후의 분들이 아닌가. 20, 30대 분들은 좀그 편차가 좀 심하신기도 한것 그쵸, 같기도 그쵸. 하고 예, 그다음에 그쵸. 이제 40대 분들은 뭐 수준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다 하려고 좀 노력을 하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SNS 활동 하시면서 네네. 좀 어렵다. 아, 이래서 좀 40대, 50대, 60대 분들이 SNS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게 있으세요? 뭐 가장 어려운 거는 모든 일이 그렇지만 꾸준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정말 뭐 100일 동안 뭐 블로그에 글을 쓸수 있는 건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일피드를 할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뭐 100일 정도의 그런 시간을 100일 이상의 시간을 그렇게 할수 있다면 뭐 충분히 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꾸준함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어찌됐건 자기가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즐겨야지 그거를 계속 할수 있고 재밌고 그런 거지. 그거를 뭐 의무적으로 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막 어떤 수익의 목적이나 어떤 뭐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 쉽게 지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럼 이제 책도 내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아무튼 뭐 제가 책을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이렇게 책을 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책도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도 좀 활동을 좀더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이나 강의 분야, 이 분야도 좀 더, 좀더 활동 영역을 넓혀가지고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는 이제 어떤 채널이고 어떤 걸 하는지. 뭐 유튜브 홍보해도 되나요? 네. 아, 예. 뭐 홍보는 아니고, 마성의 전략 독서라고 이번에 이제 그전부터 이제 채널이 있었는데, 이제 좀뭐 책도 쓰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올리진 못했고, 좀 가끔씩 올리고 했는데요. 어떤 마성의 전략독서, 마흔의 성장이란 말의 줄임말이 마성이란 말이고요. 마성의 전략독서인데, 거기는 이제 독서를 컨텐츠로 처음에 이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독서에 이제 운동, 다이어트까지 좀 같이 플러스 시켜가지고, 독서, 운동, 다이어트까지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지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구독자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많이 이 채널 보시는 분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일기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무튼 성장일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그 이번에 마흔 나를 경영이 시작했다 이 책의 저자인데요. 아무튼 그 책이나 또 다른 책이나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뵐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저도 계속 성장하는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카테고리나 여러 가지 뭐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하시면서 계속 성장해 가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은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죠? 네네. 이메일이 start21cc 네이버. 네. 여기로 이제 개인적인 메일 주시면은 네. 아마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따로 답변을 주실 거죠? 네. 네. 혹시 뭐 더 세부적으로 좀 네. 궁금하시거나 좀 의문이 뭐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나름대로 최대한 이메일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흔 나를 경영하기 시작했다 저자 양민찬 저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 굉장히 그 40대 분들에게 네.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 6가지 네. 던져주셨고 혹시 이제 내 삶을 좀 변화시키고 싶다 네. 이런 40대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증은 또 메일 또 보내서 물어보시면은 아마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